자, 이항분포와 점기분포 관계라고 나옵니다. 맞죠? 자, 딴 거 없어요. 이항분포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죠? 이산 확률 변수로 확률 질량 함수를 거쳐서 또는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뭐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하죠. 맞지? 그걸로 우리는 이항분포를 구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를 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고 그거 가지고 정규분포를 구했어요. 이제 크게 흐름은 두 가지였어요. 마치 갈림길이. 이해됩니까? 첫 번째 갈림길은 이상 확률 분포, 자, 변수. 그리고 두 번째는 연속 확률 변수. 자, 이렇게 나눠졌고 끝에서 나오는 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로 끝이 갈라졌어요. 그때 그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자, 그냥 편하게 어차피 우리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통계 파트는 실제로 아직은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 암기성이 좀 강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행횟수, 이항분포가 독립시행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맞지?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로 변형이 됩니다. 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다시 이항분포 X는 따릅니다. BNP죠. 이항분포는 N이 시행횟수고 한번 시행했을 때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했었어요. 맞지? 정규분포는 N 어떻게 나와요? 정규분포는 원래 정규분포는 어떻게 적어요?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적었죠? 맞지? 자, 이때 얘를 보고 우리는 평균이라고 불렀고 얘를 보고 우리는 분산이라고 불렀죠. 당연히 시그마 자체는 표준편차겠지만. 그래서 이항분포를 이렇게 바꿔서 정리를 가능합니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한 증명은 따로 해주냐? 안 합니다. 자, 뭐 책에 보면 밑에 예를 들어서 막 보여주고 있는데 볼 이유 없어요. 그냥 보면 돼. 그냥 봐봐. 요게 포인트인 거죠, 그냥. 이걸로 인해서 너희는 그냥 뭐 해라? 외워라, 이 말이야. 따른다야. 맞죠? 어떠한 공식을 증명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자, 앞으로 요걸 요렇게라고 합니다. 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조금 힘드니까. 그냥 요렇게 된다. 정도만 알고 계세요. 라고 알려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N,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면, 됐어요? 당연히 충분히 크다는 거에 대한 이제 조금 정확히 없죠, 이게. 기준이 없다마는 충분히 크면 얘는 요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정규분포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야.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충분히 크다라는 거에서 충분히 크다. 보통 충분히 크다는 거는요, 30 이상쯤 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N이 30 이상이 되면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시행횟수가 30번이 넘어가면 우리는 이항분포로 아닌 정규분포로 정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문제 보면서 정리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B 600,5분의 1이에요. 자, 이항분포이기 때문에 얘 지금 시행횟수죠. 600번 시행한 거야. 한번 시행했을 때 뭔지 몰라도 그때 걔가 일어날 확률은 5분의 2입니다. 맞죠? 한번 시행했을 때 5분의 2의 확률이 되는데 그런 시행을 600번 시행했어요. 됐습니까? 이때 이 X가 204보다 크거나 264, 그러니까 시행의 수를 내가 뭐라 한다면 X라 하는 거잖아 지금. 맞죠? 그러니까 N이니까 내가 10번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600번 시행했는데 5분의 2가 될 확률, 한번 일어날 확률이 5분의 2고 그때 그거 한번 일어났다 두 번 일어났다를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 맞지? 근데 204번 이상 일어나고 264번 이하로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맞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 하면 너무 힘들죠. 원래대로 따지면 우리 어떻게 풀어야 돼? 이항분포니까 독립시행으로 가야 되죠. 600시 R 5분의 2의 R 제곱 5분의 3의 600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돼. 기억납니까? 독립시행 맞죠? 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자, 요걸 푸는 거 아니야. 600C R 그리고 5분의 2의 R 제곱에 5분의 3에 이거 적지 마세요.
600만이나 쌀 제곱인데 그럼 여기 204부터 264까지 다 구해야 되지. 그럼 여기 아래 첫 번째 뭐 집어넣고 204도 한번 집어넣어보고 205도 집어넣어보고 206도 집어넣어보고 해서 어디까지? 264까지 집어넣으란 말입니다. 맞죠? 할 수는 있죠. 맞지? 한 문제 풀면 종식이겠지만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충분히 크기 때문에 난 이걸 바꿉니다. X는 따릅니다. 정규분포를. 왜? 시행의 수가 600번이거든. 30보다 큰,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이럴 때는 평균과 뭐를? 평균과 표준편차의 제곱인 분산자리죠, 여기는. 맞지? 그럼 이항분포 가지고 평균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항분포 가지고 평균. 평균 어떻게 구해요? 두 개 곱한 거죠. NP였거든요, 지난번에 이항분포 할 때. 그럼 두 개 곱하면 얼마 돼요? 240 나옵니까? 네. 맞죠? 자, 분산 구합니다. 분산은요, NPQ였어요. 그러니까 600이랑 5분의 2랑 5분의 3이죠. 일어나지 않을 확률. 맞지? 계산하면 144 나옵니까? 맞나? 학생 계속 잡았네 이거. 3600, 25, 4 약분 하면 144 나오죠. 자, 그래서 144 나오니까 얘는 분산은 144야. 그럼 일반적으로 정규분포 적을 때는 평균 적어놓고 여기는 분산 자리긴 하지만 우리 적을 때는 표준편차의 제곱으로 적어놓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12의 제곱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럼 정규분포가 됐어요. 그럼 이 정규분포를 보고 문제 푼다는 거죠. 자, 정규분포 보고 풀 때는 어떻게 한다? P, X는 우리가 문제에서 알려준 대로 정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얘를 표준화 시켜준다 그랬어요. Z로. 맞나? 자, 표준화 시켜주면 이렇게 되죠. 별량 204죠. 빼기 평균을 뭐로 나눠주는 거? 표준편차로 나눠주는 거.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표준화 못 시키면 정규분포는 못 풉니다. 자, 다시 264죠. 별량 빼기 평균을 표준편차로 나눠준 거. 그러니까 요 놈이랑 요 놈의 확률은 같다 이 말이야. X, 확률 변수를 X로 만들어놨을 때 정리되는 식이고 얘는 Z로 만들어놨을 때 정리되는 식이죠. 근데 X로 만들어놨을 때는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표도 없어. 확률표가 없잖아. 근데 Z로 만들었을 때는 확률표가 있다 했죠. 그거를 문제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가 Z로 알려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들 보고 풀 수 있게 만들려면 내가 Z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표준화 시켰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안 한 지 좀 돼가지고 또 까먹었죠. 자, 요거 정리합시다. 얘는 P, 요 분자 정리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6.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인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24가 약분하면 2인가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내가 그래프로 저번 계속 그래프로 봤었거든요. 얘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했어요. 맞지? 자, Z에 대한 그래프로 보면 평균은 무조건 0으로 나온다 했죠.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2, 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이 넓이가 뭐가? 확률이 된다. 이거였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구했던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그래프 특징은 기준, 평균에 대해서 좌우대칭이에요. 그럼 0부터 마이너스 3까지의 넓이나 0부터 3까지의 넓이나 같다는 거잖아. 맞지? 근데 0부터 3까지의 넓이는 알죠? 맞죠? 요 Z의 값이 이건데 요거는 0부터 Z까지의 넓입니다. 이 말이잖아. 맞지? 그래서 Z의 3집은 요 0.4987이죠. 근데 요 부분은 0. 얼마? 4987이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럼 요 부분은 얼마 돼? 얘는 0부터 2까지니까 여기 2 나온 거 얼마? 0.477이죠. 그래서 얘들은 요거 두 개 더한 게 넓이가 되죠. 이해됩니까? 돼요. 그러면 0. 얼마나 뒤에가 9고 두 개 더하면 얼마야? 5가? 그 다음에 받으면 7, 9757이 9759가 됩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X로 나와있으면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Z로 바꾸자. P, Z는 작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별량 252 빼기 평균. 내가 지금 바꿔놨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적는 거 연습을 해야 되죠. 이거 보고 풀 거니까. 문제 보고 푸는 게 아니거든. 자, 별량 빼기 평균을 뭐로 나눈 거?
표준편 차로 나눈 거. 됐어요? 자, 얘는 P, Z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풀면 얼마나 와? 10이 나오나? 그럼 약분하면 1이 가. 따라와서 얘는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게 지금 평균이 0이죠. 맞니? 그럼 우리가 해당하는 부분이 1이 0이면 실제로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의 넓이잖아. 둘러싸여져 있는 거. 맞아요? 이해됩니까? 근데 딱 끊어서 여기가 0.5거든요. 맞니? 다 앞에서 1이고 대칭이니까 딱 0에서 반, 0에서 반 전부 다 0.5죠. 그럼 난 이건 구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0부터 1까지만 남았잖아. 0부터 1까지는 얼마 돼야 돼? 요 부분은. 0.3413이가? 이해되나? 따라서 풀면 얼마 나와? 0.8413입니까? 이해돼요? 정리됩니까? 요렇게 푼다. 자, 지금 문제 푸는 포인트 다시 한번 봐봐. 지금 내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파트는 이 파트가 아니야. 지금 이게 6강이죠? 맞죠? 소단은. 5강 파트의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건 이미 다 했어, 이 내용은. 알겠습니까? 6강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더듬으세요. 6강은 뭐냐 하면 이항분포의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 수 있다야. 우리가 배운 파트는 이겁니다. 맞죠? 됩니까? 요렇게 정리된다. 그 다음 22번 봅니다. 한 환자에게 약을 투여했는데 치유가 될 확률은 60%입니다. 0.6입니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자, 150명 환자한테 이 약을 투여했대요. 그럼 자, 지금 내가 이걸 보고 식 만들게요. 자, X는 따릅니다. 이항분포죠. 왜냐하면 사람 수 자체를 환자를 치유한다는 거잖아. 마치 치유된 환자의 수를 내가 보는 거야. 자, 그때 일단 한 번에서 성공할 확률은 0.6이에요. 한 명한테 이 약을 줘서 이 환자가 치유될 확률이 0.6이라고 지금. 맞죠? 근데 내가 몇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계속 돌리는 거야? 150명. 그러니까 이항분포죠. 맞니? 이항분포가 뭐다? 이상확률변수에서 나온 거야. 뚝뚝 끊어진 거란 말이야. 사람이 1.5명은 없잖아. 이해돼요? 근데 쌤 이거 사람 수를 대상으로 시행 횟수를 했는데 150번 시행했다는 거지. 맞지? 충분히 크죠? 충분히 큽니까? 따라서 이항분포로 나는 뭘로 바꿔버리겠다? 정규분포로 바꿔버리겠다 이 말이야. 됐니? 그럼 얘에서 만들어지는 평균 기대값은 얼마 돼야 돼요? 두 개 곱한 건가요? 150 곱하기 0.62가? 아니 얼마 나오죠? 90입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분산 어떻게 읽어요? 분산은 150 곱하기 0.6 곱하기 0.4까지 곱해야 되지. 되지 않을 확률까지 곱해야 되는 거야. 맞지? MPQ.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36 나옵니까? 이해됐나? 그러면 끝났네. 평균 나왔으니까 정규분포는 첫 번째 자리가 평균이란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자리가 분산이거든. 그럼 36을 적어주면 되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정규분포 쓸 때 분산을 쓰는 게 아니고 표준편차를 많이 쓰잖아. 맞지? 그래서 어떤 수의 제곱의 형태로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됩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따르는 거죠. 요걸 보고 푸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요거 지금 요거 이용해서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 하면 P, X가 99명 이상 치유될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를 정리하려고 하면 원래 이항분포로 정리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150CR 0.6에 R제곱 0.4에 150-R제곱에 99, 100, 101, 102, 102 다 집어넣어서 정리하는 거잖아. 힘드니까 우린 정규분포로 바꿨고 정규분포로 바꿨을 때도 X로는 답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표준화 시켜준다 했어요. 뭘로? Z로. 왜? 표가 나와있는. 됐나? Z로 바꿔줄게요. 부등호 방향 이런 건 하나도 안 바뀝니다. 단 X일 때 얘가 우리는 별량 빼기 평균을 뭐로 나눠주는? 편차로, 표준편차로 나눠주는 걸로. 이해됩니까? 요렇게 정리되겠고 얘 풀면 P, Z는 뭐보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1.5죠 이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 그래프 그려보면 정규분포 곡선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0이잖아. 그럼 여기가 1.5죠.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넓이는 뭔데요?
1.5보다 큰 부분이니까 인원의 넓이 구하라는 거잖아. 맞지? 근데 항상 표는 0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를 준다. 그러면 내가 0부터 1.5까지의 넓이는 문제에서 나왔어요. 요 놈의 넓이가 얼마거든 지금? 0.433이지 맞니? 근데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 통 합해서 얼마다 이거? 0.5잖아. 따라서 내가 구해야 될 거는 0.5에서 0.4332 뺀 나머지가 구하고 싶은 거지. 색칠한 부분은? 맞아요? 네.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0.0668 이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답은 0.0668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해돼요? 네. 정규분포와 이항분포의 관계였어요. 실제로는 큰 내용은 없어요. 정규분포만 풀 수 있어도 된다. 이 파트에서 나온 내용은 결론만 얘기하면 딱 한 줄로 얘기하면 뭐다? 이항분포의 시행의 n이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어라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내용이었죠.